3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 정당의 등록 요건으로 제17조에서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조문도, 부서법령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18조 1항에서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등록 정당인 갑은 정당법상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위 정당법 17조 및 18조 1항의 규정으로 인해 헌법 8조 1항의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1번 기억 지문 보시면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적 실현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소위 이런 질문 깔아주는 질문이 그냥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 결정 요지나 아니면 이유에서 그냥 가져오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헌법 8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때 정당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금지를 만약에 하려면은 적어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반은 헌법 8조 4항, 위헌 정당 해산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러면 적어도 위헌 정당 해산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뭐가? 정당 설립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 이게 왜 그래요? 위헌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일단 설립이 되고 나서 활동을 하다가 위헌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해야 그때서야 그 위헌 정당 해산을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설립되기도 전에 그것을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요건을 엄격한 요건 속에서만 그게 허용돼야 되겠죠? 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지표로서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 질서를 긍정하고 공익 실현에 노력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정강이라든지 정책을 가져야 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요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당원이 될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을 들고 있는데, 여기 외에 독일의 경우와 달리가 아니라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그래서 이러한 개념 표지가 요구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랬죠. 그래서 독일의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라는 개념 표지가 요청된다. 됐죠?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5개 이상의 특별시나 뭐 광역시라든지 도에 나누어져 있어요. 지역적 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 정치 풍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 볼수 없다. 각 시도당 내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을 획일적으로 요구하는 건왜 그러겠어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시도당 내에 이 정도 규모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헌법 이러한 제안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봤어요. 4번 문제. 갑은 절도죄를 범해서 유죄 확정 판결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수형자라 그러죠. 그런데 변호사 을과의 접견을 신청했는데 접견을 불허했어요.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겠어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끄집어내야 돼. 쟁점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쟁점을 끄집어내는 가운데 있어서는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를 끄집어내기만 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답안지를 채워나갈 수가 있다고 제가 그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수용자 같은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용자는 없죠. 자, 교과서, 보시는 교과서 다시 찾아보세요.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12조 4항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상에서 이거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자는 형사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럼 뭐의 주체가 돼요? 재판 청구권의 주체가 되죠.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 요 재판 청구권으로 간다라는 거,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에 갑은 변호사 의뢰에게 편지를 발송하려고 했는데 교도소장 병이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그 다음에 검열한 다음에 서신 발송을 거부. 발송을 거부.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되면 그냥 열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뜯지를 않으니까 표도 안 나고 안 봤다 이러면 뭐 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신 내용을 검열. 검열의 법적 성질?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서신 발송 거부는 처분성 인정되죠? 발송을 거부한 걸 다투면 그 소송으로 다퉈서 발송하게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요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보겠습니다. 서신 검열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라고 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단수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돼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복되는 이익이 없어서 소위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의 수단이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보충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됐죠? 그 얘기 이제 써놓은 거고. 그래서 이러한 수형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이제 수용 중인 자죠. 기본권은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 인정되는 포괄적 명령권과 징계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정되기 때문에 개별적 법률의 근거 없이도 이렇게 제한이 가능? 아니죠.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률, 그 다음에 법률, 최소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가 입법한 네? 수형자의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 한계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됐죠? 그래서 갑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였는 바 뭐 무슨 기본권?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렇게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봉함 상태에서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 그래서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한되는 기본권까지 알아두세요. 제가 자꾸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을 강조를 드리는데
요것만 뽑아내면은 답안지는 채울 수가 있어. 교도소장 병에 서신 발송, 그러니까 발송 거부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송 거부 행위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위배. 됐죠? 그래서 형사 절차가 종료돼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요. 미결 수형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재판청구권의 주체.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수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5번 문제. 아까 앞에서 봤죠? 그 예시로. 19년 기출문제 예시로.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갑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면서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하면서 요것도 같이 뒀어야 되는데 요거를 두지 않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 주민등록법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요걸 다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안이에요. 보시면 부여 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변경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해서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어서 부진정 입법 부작이다가 유연이라는 것이어서 맞죠? 주민등록법에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순 유형 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서 법적 공백. 키워드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면 아까 왜 변경 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었는가 보면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과잉금지 원칙 심사에 있어서 주로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하고 수단의 적합성은 거의 통과가 된다 그랬죠. 근데 침해의 최소성하고 법익의 균형성에서 대부분 그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민등록의 대상자인 국민에게 번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하고 정보 주체 분리. 예를 들어 내 번호가 예를 들어 이제 그 홈쇼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요즘에 계속 해킹돼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정보가 이렇게 막 하면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내 영역이 내 개인정보가 막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출 남용으로 인한 그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변경을 허용해야 될 이익이 더 크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번호의 유출이나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은 공익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됐죠? 그래서 앞에 나온 쟁점 하나하나가 다그 나중에 이제 사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요 지문에서 나온 그 그러니까 부진정 입법 부작위인지 여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지,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문은 어떻게, 이렇게 쓰시면 그게 답안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쓰셔도 꽈락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점수를 잘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과잉금지 원칙 판단하는 거는 여기 나온 내용으로 그러니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 6번 문제 보실게요. 갑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부 장관 을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6개월 동안의 출국을 금지했어요. 이에 갑은 출입국 관리법 4조 1항 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 그래서 관리법을 봤더니 법무부 장관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국 금지 결정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한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 그래요? 헌법 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제시한 영장을, 그러니까 법관이 허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때 그 영장주의가 적용, 체포, 구속, 압수수색, 직접적 물리력의 행사가 가해질 때, 출국 금지 결정. 이건 직접적 물리력 행사라고 볼수 없잖아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출국 금지 결정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 행정 처분일 뿐.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2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외국에서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될까요? 이렇게까지 인정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국을 금지해서 나는 외국에 나가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주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거에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입국 관리법 제4조 제1항 1호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리,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예요. 이게 출국을 금지하는 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거죠. 그냥 출국을 금지하라는 결정만 내린 거니까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리,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무슨 사회적 비난이라든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조항이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않는다고 봤어요.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 있게 되는 불이익은 일정한 기간 출국이 그냥 일정한 기간만 출국이 금지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만. 그런데 공익은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심 발견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 공익이 더 크다고 봤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집시법을 위반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가석방 심사위원회 준법 서약서 제출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이에 갑은 가석방 심사 시 준법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4조 제2항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그래서 보시면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수형장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결정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아마 그뭐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면 아마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은
그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된다고 했을 소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준법사회학서 이 판례의 그 소수견의 쪽에서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걸 요구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그 가석방 되기 위해서 내 양심에 반해서 이런 거를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요게 소수견의 쪽에서 주장한 거고 그 법정 의견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요 내용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뭐요 정도의 내용이고 이거 그 제출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석방 특히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게 뭐 주든지 말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커다란 무슨 권리 침해가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국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요 정도 내용은 그렇게 과하게 뭐 그러니까 일반적 그 국법 질서 의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수 의견이 훨씬 논리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수 의견 위주로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투는 와중에 만약에 갑이 이미 석방됐다면 사실 권리보호 이익은 이렇게 석방되면 이제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지는데 요와 같은 유형의 침해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기요한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제출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해명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매우 기요한 사항. 심판 청구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다음에 위 규칙 조항.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준법 서약서 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고 갑이 준법 서약서 제출 요구 행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정 구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직접성의 이제 예외라는 얘기인데 어떤 이제 법률이라든지 뭐 명령 규칙 규칙이 있고 요거를 에 따라 어떤 집행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행위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갑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이제 공권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청공기 그다음에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권 변강기 이렇게 외우죠. 권리 보호이 그래서 청구인 능력 공권력 행사 기본권 침해 그다음에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 권리 보호 이익 변호사 강제주의 청구 기간 준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은 그 행정소송으로 그 얘기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원고 적격.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그 청구인 적격이라고 돼요. 민사소송으로 했을 때는 당사자 적격.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직접성의 주소가 이제 그거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집행행위를 통해서 갑에게 나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돼야 되고 현재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직접 나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요게 만약에 그이 법률 규정 자체가 일의적으로 딱 어떤 뭐뭐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서 이게 완전히 행위는 기속 행위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 법률대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툴 수 있죠. 직접성 이거에 의해서
명령이나 이 법률에서 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라고. 그죠? 근데 그렇거나 아니면 이게 형벌 조항이라고 하면 형벌 부과 행위가 있고 내가 이 형벌 부과 행위를 다투면 일단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아예 그럼 너무 감옥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직접 법률을 다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또 뭐 직접적인 예외로 인정되는 게 뭐냐면 법률이나 명령 규칙이 있고 요거를 집행하는 행위가 있고 이 집행 행위랑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내 기본권이 제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요 집행 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방법, 권리 구제 방법이 없을 때는 바로 이거를 다툴 수 있다. 이게 직접성의 예외. 그래서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되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위 규칙 조항은 그 준법 서약서 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고 갑이 서약서 제출 요구 행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으로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왜 그래요? 이 요구 행위는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권고. 권고의 처분성 인정돼요?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를 권고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조항, 규칙 조항에 대해서 직접성의 예외로서 다툴 수 있다. 요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준법 서약서 제출 요구는 권고적 성격의 중간적 조치.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소송 등 사정구제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동구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했던 이유로 그 규칙 조항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는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직접성이 인정된다. 직접성이 예외로서. 그래서 직접성의 측면에서는 모두 적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조 또는 사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극적으로 표명하게 되므로 갑의 양심의 양해를 건드린다고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소수견해였죠. 그래서 소수견해는 이런 것을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4번 위규칙조항은 내용상 갑에게 규칙조항 보시면은 그 어떤 법적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준법 서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갑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냥 가석방 결정 전에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 서약서 그냥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법 의지가 있는 거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5번 준법 서약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타 수용자에 비해서 차별 취급하고 있는데 준법 서약서가 국민의 일반적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서약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 여기서 뭐 가석방 결정 전에 국법 질서를 그냥 준수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일반적 의무사항이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평등 원칙이 그러니까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